대퇴사도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퇴사도건은 중간관건, 내측관건, 외측관건 이렇게 아주 큰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부착 부위는 대퇴골에 붙어서 견골조면 이렇게 관절이 넘어가게 됩니다. TP로는 어디든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아프다는 부위 쪽을 치료를 하시면 되는데요. 중간관건은 계단을 올라갈 때 통증을 설계골 부위에서 느끼는 겁니다. 아니면 허벅지 가운데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. 계단을 올라갈 때 통증을 많이 느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내측관건 같은 경우는 슬부 내측 쪽으로 통증을 주로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슬부의 퇴행성 관절염하고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.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슬개골 이렇게 만져봤을 때 관절 내 잡음이 많으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슬부의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를 하시고 내측관건을 TP를 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외측관건 같은 경우에는 좁은 디스크하고 중첩이 주로 많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외측관건 TP를 거의 쳐본 적이 없습니다. 외측관건에 TP 있는 부위를 주로 소등근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좁은 디스크 쪽에 영향이 좀 더 많아서 외측관건 같은 경우는 TP를 쳐본 적이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. 이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제일 중요한 저장고 같은 근육입니다. 그래서 대퇴근육이 소실이 되는, 디스크로 인해서 대퇴사두근 자체가 약간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TP를 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위축을 만든 요추 4번 디스크를 반드시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근육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겠습니다. 간혹 가다가 이 스쿼드 운동을 해서 이 대퇴사두근을 강력하게 운동으로서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.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스쿼드 운동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요추 4번 디스크라든지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무리하게 스쿼드 동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대퇴근육 쪽에 통증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중간관근은 제가 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 바깥에 찌르면 되죠. 위치를 잡아놓고 이 바깥에 이렇게 찌르면 되죠. 뺐다 뺐다. 됐어, 빼. 요거는 중간관근. 내측관근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쪽 부위에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면 돼. 뭐 다른 거 없어. 반대 옆은 옆은. 외측관근이 이 전체가 다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있어. 네. 다 찌르면 돼. 뭐 잡히는 대로 다 찌르면 되는데 나 이거 안 찔러. 그리고 통증이 망상통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 부분에 걸리는 거는 거의 다가 여기 소등근. 소등근 쪽에서 타고 내려가는 거하고 거의 협사해. 그래서 요 좁은 디스크 소등근 쪽에서 걸리기 때문에 외측관근 칠 일이 잘 없어.